오늘 서울 경기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수술 후 사라진 새톱날, 환자 머리뼈에 콕 박혀 있었다라는 기사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뇌종양 수술 중에 부러진 새톱날이 60대 환자의 머리뼈에 박힌 채 그대로 봉합해버린 의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남의 일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0일 유명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했다네요. 4시간짜리 수술이면 대단한 대수술인데. A씨는 수술 후 경과 확인을 위해서 이튿날인 지난 4일 MRI 촬영을 했고, 그러나 MRI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A씨의 머리뼈에 새톱날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MRI가 이게 철에 대해서는 자석 작용을 하니까 작동을 안 하죠. MRI는 강한 자력이 흐르기 때문에 통성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MRI 찍을 때는 뭐 핀이라든지 뭐 목걸이 이런 거다 빼라 하잖아요. 참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술 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5일 전신 마취를 한뒤 두개골에 있는 톱날을 꺼내기 위해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큰 4시간짜리 수술하고 또다시 톱날을 꺼내기 위해서 재수술을 했으니 60대면은 젊은 나이도 아닌데, A씨와 가족들의 의료진의 잘못으로 연이어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이 초기의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네들이 그냥 꺼내려고 했겠죠. 다행히 A씨는 수술 경과가 좋아 회복 중에 있으며 병원 측은 의료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랍니다. 그래도 병원이 그래도 좀 윤리가 있는 병원인가 봐요. 보상도 해주겠다 하는 거 보니까. A씨 자녀는 의사의 실수로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화가 안 났겠어요? 그 노인이 그 뇌수술을 하는 거, 뇌종양으로 뇌수술을 한 것만으로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수술까지 잘못해서 뇌 속에가 뇌종양 제거하고 나니까 또 톱이 들어서 톱을 제거해야 하는 두 가지 수술을 했으니 환자 가족들은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의료사고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간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병원 측에서 쉬쉬하고 감추지 말고 처음부터 환자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보는 거죠. 환자 가족의 의료사고, 또 환자 가족들이 비일비재 우리 언론에 막 발표된 것들 보면은 환자들이 어떤 의료 사고가 하나가 걸리면은 떼돈 벌었다 하고 그 병원 측에 소송을 걸고 뭐 난리를 치죠. 환자 가족은 또 의료 사고로 떼돈 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곤란하겠죠.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다니 다행이지만 세상에 톱이 수술 중에 톱이 이렇게 뇌 속에 그대로 놓고 봉합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개인 가족이 당한 일이고 내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4시간짜리 대수술하고 나서 아직 봉합하고 나서 다음날 MRI를 찍었는데 이런 상태가 돼 있다면 그 환자 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그 수술 결과를 보게도 걱정스러운 판에 또다시 뇌를 열고 거기에 수술 중에 들어간 새톱날을 또 꺼내는 수술을 했다는 것은 그 환자나 환자 가족들한테는 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겠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 가족에게 정말 섭섭지 않게 또그 환자가 두 번이나 수술하면서 만약에 그 새톱날 수술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뭐참 수술 경과가 좋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의료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간호사라든지 의사들도 수술 끝나고 나면 자기 도구를 잘 챙겨서 그 환자 몸에서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될게 아니에요.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
수술 후 사라진 내 새톱날 환자 머리뼈에 쿡 박혀 있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